네, 한주 속속 배운 게임 내 스타리그 준결승 제2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장진남 선수 말이죠. 얼핏 보기에는 그 극적인 어떤 반전이 없기 때문에 장진남 선수가 뭐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점이 장진남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죠. 그렇죠. 오히려 빈틈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하고 뭐 지고 있다가 확 이기는 것이 원래 더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점이죠. 자, 이제 방금 전 있었던 1차전 경기에서 장진남 선수의 진가가 바로 드러난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이 저그는 역전승을 하는 종족이 애초에 아닙니다. 네. 저그는 이기기 위해서는 계속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몰아쳐야 되는 종족인데 그걸 장진남 선수가 정말 잘해요. 예. 기언 패트리 선수 이제 이 궁지에 몰렸는데요. 기언 패트리 선수에게는 뭔가 그 기대감이 간단 말이죠. 매번. 자, 한 경기 더 지면 장진남 선수의 결승전 티켓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차전 정글스토리에서 경기가 펼칩니다. 기욤 선수가 이 정글스토리에서 지난번에 한번 졌지 않습니까? 네. 예, 한번 나오는 지금 프로토스 테란 저그가 모두 50%의 승률인데 실제로는 테란이 승률이 조금 높죠. 예, 이묘한 선수가 한번 또 이겼으니까요. 방금 전에요? 예, 그런데 뭐 아무튼 기욤 선수가 이 맵에서 아주 여러 번의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번에 이윤재 선수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기욤 선수가 이 맵을 또 나름대로 한층 더, 한꺼풀 더 연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 맵에서 저그들이 이렇게 막 프로토스에게 전화가는 이번 대회에서는 2대2거든요. 프로토스 저그가. 그런 모습을 또 장진남 선수가 보면서 또 나름대로 또 연구를 많이 해왔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선수의 어떤 전략 패턴이 승부를 많이 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이 기욤 패트리 선수 참이 묘한 것은요. 8강전이 진행될 때 캐나다에서 어머니하고 형님이 오시지 않았었어요? 지켜보고 있던 경기 다 승률 따냈는데 어머니가 캐나다로 돌아간 후에 지금 계속 패하고 있거든요. 2연패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핸드폰으로 캐나다에 있는 어머니하고 통화를 해도 좀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기욤 패트리 선수 1패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패하게 된다면 예, 한빛소프트의 온캐네 스타리그 이번 시즌의 결승 진출이 장진남 선수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기욤 패트리 선수 사활을 건 한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기욤 패트리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2차전 경기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온게임 네스타리그 자 4강 제2경기 기욤 패트리 선수와 장진남 선수가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욤 패트리 선수 표정이 좀 바뀌었네요. 네. 네, 아주 어려운 궁지에 몰렸을 때 더 빛나는 사나이 기욤 패트리 선수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장진남 선수의 모습입니다.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뭐 한 경기 이겼다고 결승에 진출할 것처럼 그렇게 들떠있다가는 순식간에 역전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박용욱 선수의 경우를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죠. 네. 자,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장진남 선수 전의로 불태우고 있습니다. 자, 기욤 패트리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운명이 걸린 4강 2경기 2차전 경기 네오 정글 스토리에서 펼쳐집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기욤 패트리 선수의 진영 7시. 기욤 패트리 선수의 프로토스. 장진남 선수의 저그 11시. 기욤 패트리 선수의 어떤 장점은 그런 배짱도 있지만은 이 선수는 아무리 봐도 그 전형적인 중앙에서 어떤 힘싸움만을 벌인다면 확실히 약한 선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전략이 좋고 상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는데 이 정글스토리에서는 그런 힘싸움을 펼친다면 장진남 선수가 확실히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제 느낌일까요? 최근에 기욤 패트리 선수가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 특히 그 저그하고 경기를 치렀을 때 승리를 거두더라도 대단히 힘겨운 승리를 거두는 빈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김도영 해설위원 지금 말씀처럼 기욤 선수가 아주 힘이 센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성춘 선수나 김동수 선수. 김동수 선수는 어떤 초반의 힘이 최강인 선수고 그리고 임성춘 선수는 중후반의 한방의 힘이 또 최강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튼 이러한 식의 프로토스 선수들과는 달리 일단 뭐 맵에 두 선수의 위치가 나오고 있죠.
예, 뭐 위치에 따라서 뭐 크게 뭐 유불리가 갈리고 할 거는 사실 이 맵은 없습니다. 네. 뭐 아무튼 그러한 식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저그를 물리쳐온 선수가 사실 기염 선수는 어떻게 보면 아니란 말이죠. 네. 예, 굉장히 상황 대처가 좋고 그다음에 어떤 전술적으로 허를 찌르는 플레이를 아주 잘하는 선수가 기염 선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염 선수의 플레이, 그런 기염 선수의 승리들이 쌓여감에 따라 저그 유저들이 대비를 점차 갈수록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기엄 패트리 선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비장의 카드로 꺼내 들었던 것이 다크 템플러 드랍이었는데 그렇죠. 점점 그게 막히는 빈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또 장진남 선수의 작기라면 바로 그러한 약점들을 또 보완해서 나오는 선수거든요. 예, 그러나 진짜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엄 선수, 그 쿠키봉 선수하고 경기에서 이 승리할 때도 2-0으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3-2로 역전승을. 네. 예, 아무도 기염 선수의 승리를 예, 믿지 않고 그때 뭐 이벤트가 펼쳐지던 그 장소에는 기염 선수의 팬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경기까지 보고 간 분들도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이랬는데 그걸 마법처럼 역전승을 또 읽어내는 선수가 기염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기염 패트리 선수라면은 되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염이 이번에는 분명히 졌어라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런 선수가 기욤이기 때문에 예, 경기는 두고 보긴 봐야겠죠, 물론. 이제 그런 점이 기욤 패트리 선수를 상대하는 상대 선수에게 두 배 부담감으로 작용하는데 예. 문제는 장진남 선수의 배심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죠. 네, 신에답지 않죠. 네. 예, 장진남 선수 지금 스퍼닝 풀을 두 번째 차례보다 예, 먼저 지었나요? 예, 먼저 지었죠. 예, 일단, 예, 그리고 게스 채취도 상당히 빠른데, 저글링 컨트롤로, 기염 패트리 선수를 좀 괴롭히면서, 예, 그러면서 차근차근 확장을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 모양인데요. 아, 자, 기염 패트리 선수 진영 쪽으로 저글이 달려옵니다. 드래곤이 한기 나와 있던가요? 질러셋. 아, 무시하고 본진으로 달려야죠. 아,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진남 선수. 질럿들이 쫓아가지 않을 수 예, 없죠. 아, 예. 거기다가 또 발업이 됐어요. 좋은 타이밍에. 네. 기욤 선수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 타격을 전혀 안 받을 수가 없죠. 아, 네. 저글링. 저글링 공격해 들어갑니다. 프로보 우왕좌왕. 아, 그러나 저글링들이 지금은 컨트롤이 굉장히 좋진 않았어요. 네. 자, 기욤 패트리 선수의 프로브가 자원을 캐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자, 발업이 되지 않은 질럿으로 여기에 또 버로 저글링. 예, 홍진호 선수가 사용했었던 필살기죠. 네. 저러면서 로커를 또 생각을 하겠죠. 아, 지금 버로 풀었는데요. 아하, 게릴라전. 그런데 지금 그 저글링 컨트롤 하느라고 자신의 드론이 지금 프로브에 의해서 죽는 걸 모르나요? 야, 참 귀엽다. 예, 드론 수가 지금 한 두 개 정도 잡혔나요? 예. 기엄 패트리 선수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편에게 자신이 입은 만큼의 피해는 돌려줘. 적어도 그렇지 않다면 기분 나쁘게는 만들어 놓은 선수. 자, 저글링이 다시 우속 저글링 4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질럿들이 지금 자신의 메인베이스 넥서스 바로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그 기엄 선수가 참 물론 뭐 잘하는 프로게이머라면 뭐 누구나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여기저기 손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테크트리는 항상 굉장히 잘 올라가요. 네. 이 선수는 보면 자 포톤 캐논을 심고 있습니다. 기엄 패트리 선수. 예. 그러자 저글링을 끄집어내서 근데 기엄 선수 캐논을 취소할 건 아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짓습니다. 예. 포톤 캐논. 자, 기엄 패트리 선수에게 계속해서 이건 뭐 무슨 큰 타격을 주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기엄 패트리 선수가 다른 전략을 쓸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예, 시간을 벌고 이러면서 장진남 선수는 해처리와 드론을 늘려나가겠다는 얘기죠. 네. 장진남 선수는 이미 안마당 미나르 멀티지역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히드라리스크 댄이 올라갑니다. 해처리 숫자 셋. 자, 기엄 패트리 선수가 일단 그 포토캔을 두기 만들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원상의 소모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뭐 상대방이 뮤탈리스크로 가는구나 라는 거를 뭐 확인한 상태가 아닌데 그런데 넥서스 옆에 지금 캐논을 둘이나 지었다는 거는 낭비죠. 네. 그리고 지금 귀염 패트리 선수가 질럿 이후에 템플리 계열로 갔기 때문에 입구 쪽에 그래도 캐논을 건설해서
아, 러커를 대비하는 것도 또한 그 자원을 손실하는 거거든요. 저 러커를 아, 기온 배틀 선수 하이템플로로 잡아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 지금 저 그 어시뮬레이터와 넥서스 사이에 질럿이 껴 있었어요. 자, 장담 선수의 저그링 다시 한번 내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기온 패턴 선수. 아, 예, 벌써 발업이 됐네요. 네, 질럿으로 그 저글링들을 몰아내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앞쪽으로 조금 나와서 보고 파일런을 짓고. 아, 예, 어떻게 됐거나 저러면서 그리고 또 이 뭐 이 포지를 지은 김에 캐논 때문에 포지를 지은 김에 업그레이드도 이 공격력 업그레이드도 비교적 빨리 해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예, 만약에 저 질럿들이 그 장진남 선수의 앞마당에 도착할 타이밍 정도가 되었을 때 공업까지 된다면. 굉장히 무서워지긴 합니다. 아, 러커 변태 아직 안 시키나요? 히드라디스크와 저글링. 야, 그렇죠. 저 질럿들 마치 장진남 선수가 했듯이 본지르군으로 그냥 쑥 들어가 보는 수도 있거든요. 자, 빼네요. 뺍니다. 일단 숫자 보고 기현 패틀 선수 무리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자신의 남대로의 그 머릿속에 정확한 잣대가 있어서. 아, 예, 역시. 아. 예, 이번에 기현 선수는 정확히 판단을 하네요. 템플러가 꼭 필요하죠. 지금 같은 경우 다크 템플러네요. 야, 이거는 장진남 선수가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템플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장진남 선수가 봤을 것 같거든요. 템플러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다크 템플러. 아, 이거 미니맵 일부러 그랬나요? 장진남 선수가 중앙에 오버로드를 괜히 한 게 띄워놨습니다. 예, 미니맵상으로 저 뭔가가 쓱 오버로드 시야 안쪽에서 뭐가 쓱 지나갔구나라는 걸 장진남 선수가 예 파악하지 못했다면은 조금 당할 수도 있겠어요. 네, 저 다크 템플러는 네, 뭐 멀티 견제용인가요? 네. 자, 다크 템플러 한 기가 전체 맵을 돌아다니면서 네. 아, 공업이 됐네요 지금. 어쨌든 그래도 하이템플러가 나온 상황이라면 조금 전진을 해서 앞에 쪽 멀티까지 확보를 해야죠. 자, 이제 다크템플러의 존재를 확인했죠. 자, 공격당하는 다크템플러. 아, 이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버로드 시야에서 사라진 다크템플러. 자, 한기가 과연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자, 본진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예, 오버로드가 어쨌거나 속도 업그레이드가 돼 있지 않으면 좀 예 귀찮죠 다크템플러가. 네. 예. 본진 근처에서 히드라리스크 한 기를 해치우고 다시 다크템플러 예, 본진 쪽으로 들어갑니다. 장담수석. 원래 히드라리스크를 다크템플러가 세 번을 공격해야 잡는데 네. 지금 같은 공업이 경우는 예, 공업이 돼 있으니까 두 번이면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장진남 선수 중앙을 먹은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 쪽을. 아, 그러네요. 예. 아, 장진남 선수. 자, 이 정글 스토리, 네오 정글 스토리에서 이 중앙 쪽에 멀티 기지가 사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 미네랄 16덩이 가스 두기 뭐 엄청나죠 자원이. 아, 그래도 뭐 어쨌건 저 다크템플러 한 기가 벌써 눈에 보인 것만 화면에서 잡힌 것만 저글링 세 기와 히드라리스크 두 기를 잡았는데 굉장한 이득을 본 거죠. 다태반기로요. 근데 이 기원 패트리 선수 본진의 캐논 방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죠? 기원 선수가 그 첫 경기 때도 그러더니 예, 평소 자신의 플레이보다 캐논을 굉장히 많이 만드네요. 네, 그리고 프로토스라면 보통 하이템플러가 나오면은 멀티를 하게 마련인데 멀티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아, 언더피러커. 예, 저 캐논 시야의 사각이었어요. 사이오닉 스톰으로 잡아냅니다. 아, 그러나 기온 패트 선수, 네, 피해 많이 봤죠. 예, 질럿들도 많이 다쳤죠. 아하. 예, 프로브도 꽤 당했고요. 글쎄요, 옵저버를 갖추고 뛰쳐나오기에는 다시 한번 장진남, 역시 장진남. 장진남 선수 그 쉬지 않고 공격해주는 예 저거 진짜 참 예 저동안에 그 중앙에 멀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어허, 기어 패트리 선수 다시 사이오니스톰으로 러커를 잡습니다. 저 러커 두 기 정도 뭐 예 뭐 자원 해봐야 뭐 얼마 됩니까? 예, 그러면서 기온 패트리 선수에게 옵저버 강요하고 예 기온 패트리 선수는 좀 그 좀 뭐 도둑 소 한번 잃었다 그래도 외양간을 고쳐야 되긴 고쳐야 되니까 저 지역에다가 사실 포토캐는 안 짓기도 뭐하거든요. 아, 기온 패트리 선수 근데 그 멀티도 없는 상황에서 2개로 간 상황에서 어떤 하이템플러와 옵저버 동시대사 너무 자원 소비가 너무 극심합니다 지금. 자, 질럿과 하이템플러를 끌고
그리고 또 예, 버로우 저글링으로 장진남 선수는 기염 선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기염 선수의 어떤 이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죠. 뻔히 보죠. 공방이 모두 질러식 일식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장진남 선수 저글링을 앞쪽에 버로우 예. 시켜놓고요. 저렇게 해서 하이 템플러를 강제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템플러가 질러보다 아, 이것을 모르고 있는 기염 패틀 선수 부대를 앞쪽으로 어 그러나 다시 돌립니다. 아 뭔가 낌새가 이상하구나 하고 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걸. 아 저 저글링을 너무 당했어요 지금. 네 사이오닉 스톱을 이런 스톱을 노립니다. 기염 패틀 선수 그리고 업그레이드 질럿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순식간에 히덜리스크 예. 숫자 줄어듭니다. 기염선수 자신의 옵저버를 잃어버렸네요. 근데 로커까지 같이 왔으면 괜찮았을텐데 말이죠. 아, 장진남 선수 좀 일부러 저랬나요? 어? 예, 소리도 이걸로 없네요. 기염패틀 선수가 이 저 중앙쪽에 멀티를 체크했나요? 아, 저 정도 예. 들어갑니다. 질럿 공방업에 바로 질럿이면 저 정도 밀죠. 네, 자 질럿 앞쪽으로 전진. 자 중앙에 장진남 선수의 멀티 기지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장진남 선수 드론들이 상당히 큰 몫을 했네요 지금. 막아내요. 네, 일단 막아냅니다. 야 드론 컨트롤 정말 좋았어요. 드론이 질럿들의 진로를 굉장히 잘 방해를 해준 거였죠. 그러면서 공격해주고요. 예. 히드라 스쿼드 저글링 무한해서 아, 예. 아 기염 선수 어렵다라는 그렇죠. 이런 예. 멀티가 너무 늦었고요 지금. 아 이거 뭐 아무런 그 수비 라인 없이 예 아, 지지 아, 장진남 어 장진남 또다시 기염 패트리를 잡습니다. 자 2패 기염 패트리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의 기염 패트리 이런 표정을 보는 것도 대단히 오랜만인데요. 예. 장진남 한비소프트의 원키드 스타리그 결승 진출. 야 저그의 자존심 살리네요 장진남 선수. 이야 기염 패트리 선수가 장진남 선수의 전략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라는 말이 정확할 듯한데요. 이 장진남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말이죠. 보통 장진남 선수들이 이기는 경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격 펼치는 예, 이러한 식의 저그, 그러면서 확장하는 저그, 저그라는 종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숙명이다자 장점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이런 플레이들을 계속 펼쳐주는 거 하나하고 네. 그 다음에 먼저 있었던 경기들을 보고 분석하고 하는 가운데 상대방 종족을 상대로 할 때 거의 최강일 수 있는 전략을 항상 들고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참 대단합니다. 장점. 자, 한비소프트웨어 온게임 날 스타리그 이렇게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한비소프트웨어 온게임 넷스타리그의 3, 4위전은 기염 패트리 선수와 박용욱 선수, 그리고 결승전은 장진남 선수 대 임요한 선수의 대결이 됐습니다. 이야. 네, 임요한 선수는 장진남 선수가 올라온 것이 조금, 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어. 예전에 힘들게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예. 테란의 황제, 임요한 선수와 그리고 강호 킬러 장진남 선수의 결승전 경기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기염 패트리 선수와 박용우 선수가 펼치는 3, 4위전이 이어집니다. 4월 27일 금요일 밤 8시부터입니다. 생방송으로 펼쳐지고요. 결승전 예상 프로그램 특집으로 5월 4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2001년 5월 5일 어린이날 대망의 결승전 경기 임용환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대결이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오후 1시 반부터는 기념식 그리고 3시부터 대망의 결승전 경기 펼쳐집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한비소프트웨어 온게임 넷스타리그 이제 거의 모든 경기가 끝나고 3, 4위전과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결승전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임요환 선수가 임요환 시대를 활짝 열어주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장진남 선수가 새로운 장진남의 시대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비소프트웨어 온게임 넷스타리그 준결승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주 다다음주 그리고 결승전까지 여러분 눈은 크게 뜨시고 온게임 내 스타리그에 눈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온게임 내 스타리그를 통해가지고 스타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최진호, 국기봉, 기원패트리, 강도경, 뭐 김동수, 봉준구, 뭐 요즘에 임효환, 뭐 임성춘, 장진남 이런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됐는데 어떤 선수는 1년 넘게 우리 곁에 있는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그때 그리고 지나서는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선수들이 있는데 그 99 때 그 최진 선수가 1위를 했잖아요. 그
탱크러쉬, 그 과감한 결단력. 참 많은 팬들을 그때 형성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최진우의 어떤 멋에 반해가지고 그를 많이 사랑했었는데, 최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안타까워요. 그 우승하고 나서 각종 그 매스컴들이 그 최진우 선수 집중했고, 최진우 선수가 어떤 연습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많이 불려나갔고, 또 본인이 어떤 정말 최정상에 있었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도 좀 많이 게을리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시합에 있어서 두각을 못 나타내서 우리 어떤 뇌리수속에 뭐 잊혀진 인물이 됐고, 뭐 이기자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 CF 모델로 나왔고, 여러분 공중파에 뭐 쇼프로에 뭐 이렇게 어떤 프로게이머, 대표적인 프로게이머로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이후에 성적을 거두지 못하니까 또 우리 어떤 기억 속에 또 사라졌고, 근데 그에 반해서 국기봉 선수는 99 때 최진우 선수한테 져가지고 2위를 했지만은, 물론 그 이후에 국기봉 선수가 그렇게 아주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국기봉 선수도 마찬가지로 2위를 하고서 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그래서 어떤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 그것이 어떤 자신의 어떤 최고의 목표가 이렇게 달성됐냐, 많이 이렇게 좀 방황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작년 이제 왕중왕전에 그 시드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또 기훈 선수가 멋진 승부를 펼쳐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났고, 이번에 물론 이제 8강에 올라와서 4강 진출 좌절됐지만, 국기봉이란 이름 자체는 되게 이제 길게 우리 쪽에 남겨져 있고, 이제 기훈 선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참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른 대회들 그렇게 우승도 많이 못하고 입상 경력도 별로 없는데, 정말 중요한 대회 내지 시합에서는 꼭 이겨요. 그러니까 저희 대회 같은 경우도 16강전에서 1패를 하더라도 이 게임 꼭 지면 탈락이기 때문에 항상 그 게임 이겨가지고 8강 진출하고 4강 진출하고 결승 진출하고, 결승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왕중왕전 되게 명승부였잖아요. 그 2패 뒤에 내리 3연승. 그러니까 참 그 본능적인 승부욕. 그러니까 정말 어떤 승부사적인 기질이 기훈 선수한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의 어떤 기훈을 1년 이상 우리 쪽에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이 선수를 정말 연예인이 아니라 선수로서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연습 열심히 하고 좋은 어떤 경기 모습 보여줬을 때 열심히 박수 쳐주시고, 좀 부진하거나 연습을 게을리 하는 것 같다라 그러면 따끔한 질책 빼주시고, 저희 온게임 스타리그 같은 경우도 어떤 쇼프로가 아니라 정말 진짜 승부가 벌어지는 그러한 어떤 처절한 어떤 스포츠의 어떤 하나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